이수빈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부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손님이 이제 이렇게 오세요. 오시면 정말 제사밥을 못 먹는 분이 있고 이분은 딱 그냥 제가 영으로 봤을 때 아, 조금만 왜 고무풍선이 있잖아요. 이렇게 탁 터져주면 이 집은 탁 튈 것 같은 집이 있어요. 이런 집은 제가 분명히 구슬하라고 해요. 정말로 점사를 쳐봐서 나오지 않으면 하라고 안 합니다. 딱 진짜로 나와요. 구슬하면 이 집이 될 것 같은 내 느낌도 있고 또 확신도 있어요. 어떤.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점사를 딱 쳤는데 한마디 딱 던져놔요. 아마 조상님 대우를 하셔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렇게 조상이 먹자고 달려드는 분들은 우때부터 물 떠놓고 빌던 가정들이야. 다는 아니에요. 그래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1까지는 안 해도 한쪽 편으로는 이렇게 다 빌던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. 조상님들이야. 그러다 보니까 빌었고 너네 신랑은 빌어서 얘기를 낳네 자손을. 그러다 보니 이 집은 조상에서 정말로 이 집이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. 뭐 하라고 해요. 근데 강요는 안 해요. 그건 자기 복이야. 하지 않아도 되는 집도 많아요. 보면.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집 있었냐면 손님이 들어왔어요.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손님한테 아무 점사도 안 치고 너는 굿하고 교회를 가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무속인을 안 믿는데요. 근데 꿈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래요. 친정아버지가. 계속. 근데 오빠가 없고 시집에선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데 부부가 왔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러길래 자리거지라는 게 있다 우리 집은. 근데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면 그냥 1% 1% 보내드리고 제사 지내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세요. 뭐 신을 바꾸릴 필요는 없어요. 나도 하느님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그 많은 세계를 어떻게 우리 신령님이 인정합니까? 팔도에도 명산이 있듯이 산신 할아버지가 여기도 산신 여기도 산신 할아버지가 그 동네를 또 관장하는 거고 그렇듯이 신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한 분은 있고 꼭 정말로 어려워요. 근데 나는 구슬하라고 할 때 어떠냐면 이 사람이 올해 사고수가 되게 클 때 정말 우리가 빌어야 될 때는 조상뿐이 없어요.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시겠지만 나는 네 조상한테 빌어라. 물론 구슬하는 것도 내 신령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빌어라 하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. 그래서 구슬해야 될 분은 꼭 하라고 하고 뭐 해서 잘 된 분이 애동 때는 무조건 다 구슬시킨 거 맞아요 저는. 왜냐면 다 잘 됐어요 진짜로.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생각을 하세요로 끝내요. 더 이상 군 얘기는 거기서 안 하고 그해 일진만 쳐서 보냅니다 저는.